아들아, 엄마 밥이 그렇게 맛있어? 네! 야, 참. 엄마 밥이 세상에 제일 맛있지. 아들이 찾아주니, 엄마 또 오늘 맛있는 거 준비했지? 어떤 거죠, 오늘? 제목은 두부 참치찌개! 미숙이네 부엌은 미숙해도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맛있게 되지. 오늘은 두부가 주인공이야. 원 플러스 원 세일을 하더라고. 여기에 스팸과 참치만 있으면 밥 한 개 뚝딱 먹는 거 금방 해줄게요. 아, 근데 요즘에 가을이잖아. 노래 한 곡 하면 안 돼. 남촌이라는 나무인데 집에 놓으니까 참 분위기가 좋아. 산 나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미안하다. 걔 노래하려다가 그냥 음식하자. 자, 두부가 주인공이니까 두부를 썰어줘야지. 아, 엄마가 두부찌개를 원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줘가지고. 두부 워낙 좋아했잖아, 동영이. 두껍게 썰어야 돼, 엄마? 그래야 좀 맛있어. 아. 두부를 깔아. 원래 양파 밑에 까는 사람도 있어. 근데 김동영 스타일로 해주는 거야, 엄마가. 너 그대로. 이렇게 하고, 스팸은 그냥 이렇게 쓸 거야. 좀 이렇게. 엄마 스팸도 이렇게 좀 크게 크게 쓰는 거지? 두부처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자, 참치는 조연이지만 조연이 맛을 살린다. Yes. 그래서 참치 국물을 많이는 따라내지 않았어. 자, 이렇게 얹어주고 참치 좀 큰 거를 하나 했어 그냥. 동현이 아, 참치 좋아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간장 4스푼을 일단 먼저 넣어요. 요거 약간 싱거운 엄마가 달여놓은 맛간장이라 아주 짜지 않아. 고운 고춧가루하고 뭐 두꺼운 고춧가루인데 섞어서 해도 좋더라고 요즘에는. 색깔이 빨갛게 나오려면 고춧가루 두 개. 그 다음에 들기름 매니아 아니겠어. 들기름 이제 한 이렇게 한 두세 숟갈 넣으면 구수한 맛이. 세 스푼 넣어서. 아, 미안해. 이렇게 엄마들은 떨어진 거 날로 먹어. 마늘을 넣어주세요. 마늘 한 숟갈 듬뿍 갈아 넣어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설탕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저요. 아유, 맛있. 간장 양념이 진짜 맛있어. 먹어봐야지. 뭐 찍어 먹어 맛있어 진짜. 여기다 이렇게 한 다음에 대파 이따가 더 넣을 거지만 미리 넣어서도 맛을 내려고. 아, 빠르다. 물 빨라. 또 이제 빨간 고추, 홍고추는 홍고추. 무조건 색깔도 좋고 맛도 나잖아. 청고추도 이렇게 쓰면 좋죠. 얘네들은 짝꿍이야. 빨강, 파랑은 짝꿍인데 우리 김학룡은 인민숙인데. 자, 이렇게 다 끝났잖아. 벌써 끝났어. 물을 이렇게 1:1 정도 자박자박하게 이렇게 해서 풀어. 이렇게 풀어가지고 자, 이렇게 뿌리고요. 에이, 맛있겠다. 아들은 청양 좋아하냐? 매운 고추? 난 너무 좋아하죠. 아, 이젠 청양을 넣겠다? 좋아. 그치. 근데 애기들 있는 집은 청양 넣지 마세요. 그거는 취향대로. 근데 우리 아들이 요즘에 매운 거를 또 꽂혀가지고 이제 어른 됐다 이거잖아. 아들아, 엄마 품을 떠났구나. 그래도 아들은 자상해. 고마워. 아빠보다 백만 번 자상이야. 삶의 이유야.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다가 빨강 파랑 고추를 사 이렇게 얹어요. 오, 예쁘다. 예, 그 다음에 청양 아들 좋아하니까 약간 매콤한 청양도 같이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파를 살짝 올려주세요. 끓이면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네. 끝이요. 끓기만 하면 먹으면 되고 뚜껑 넣어놔야지. 쉽게 되고 빨리 되고 맛있게 되는 요리. 미숙한 마음으로 오세요. 두부 잠시 요리 뚜껑 덮어야지. 이렇게 하면 어우, 이거 냄비 이쁘지 않아? 얘는 전골 냄비로 왔다야. 동영아, 조기 좀 비춰봐. 독일 마을 엄마 요거 여행 한번 가고 보고 싶은 곳이야. 이런데 아들하고 여행 갔으면 좋겠다. 비행기 타고 이제 비행기 타는 연습도 해야 돼. 그지 우리 여행은 못 가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아들하고 먹는 재미가 삶의 기쁨입니다. 말한 사이에 끓었어요. 두부는 뭐 날거로 먹어도 되고 햄도 날거로 먹어도 되니까 금방 끓으면 되는데 살짝 졸이면 국물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먹어봐 아들이. 조금 동영이는 조금 짠 거 요즘 싫어해서 딱 맞는지. 매콤하게. 아, 맛있는데 살짝 부족하네. 살짝 소금이야. 넌 넣어. 그래. 원래 소금으로 가려 하는 거야. 소금 얼마나? 맛소금 요만큼 자기 취향대로. 왜냐면 소금으로 가려면 이게 아주 굉장히 맛이 또 좋아. 자, 또 맛을 볼게요. 아주 살아났어요. 완전 살아났어요. 밥만 있으면 끝이야. 원래 국물을 더 작게 해도 돼. 근데 약간 국물이 있어주면은 두부가 많이 수분을 먹기 때문에 자글자글 끓으면서 먹으면 좋아요. 자, 여기 있다가
이제 팔을 이제 예쁘게 벌리면 아, 완성. 참치찌개! 완성! 나이스! 여기에 보너스까지 햄도 넣었잖아. 스팸도. 자, 네. 떠드릴게요, 아드님. 너무너무 모공이 참치. 참치까지. 참치 햄에 두부 하나 더 올립니다. 오! 국물이 없네요. 국물 여기 있어요. 아까 국물 이거. 많은 것 같아도 두부가 많이 이걸 빨아들인다 했잖아, 양념을. 야, 밥이, 여러분들 윤기가. 윤기가 엄청나요. 어마어마한데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 뭘, 흰밥을 입에다 한 잔 먼저 넣어. 두부! 맛있다. 진짜 맛있어. 참치랑 두부랑 같이 먹으면. 두부와 스팸과 참치가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맛있다. 미쳤어. 청양고추는 여러분들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양고추를 넣었다고 해서 그렇게 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또 스팸 하나를 딱 건져 먹으니까 구수하게 전체 조합을 잘 해주네. 밥이 너무 맛있다. 밥도 너무 햇살밥. 개인적으로 나는 엄마가 멸치를 넣었어도 맛있었겠다. 원래는 엄마는 두부만 할 때는 맞아. 굵은 멸치만 넣고 했잖아. 아, 그 굵은 멸치가 난 지금 들어가도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영이 친구들 왔을 때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했어서 그 생각이 나서 했어요. 맛있어요. 네, 아무튼 엄마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고. 너무 감사해요. 항상 우리 미숫마켓을 또 너무나 요즘 사랑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너무, 또 너무 모든 구독자님들. 그리고 인스타 우리 우차 채널 또 많은 팔로워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엄마가 이렇게 바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맛있는 밥을 해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우리 가족과 함께 먹는 밥은 제일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다른 게 행복이 없어. 가족들과 밥 먹는 거.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미숫한 부엌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예. 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예, 예. 우후, 우후. 미숙이네 부엌은 미숙해도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맛있게 되지 구독해줘.